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을 담당하는 정명성 강사입니다. 지금 고1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이 간담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학년한테는 사실 생명과학 1과 2 과목이 되게 많이 난이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냥 암기만 한다고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논리적 사고들이 모두 필요한 게 바로 생명과학이라서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뭐부터 보실 거냐면 여기 지금 2021학년 그 올해 수능을 보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수능을 보고 올해 1학년이 된 대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이제 선택한 선택 과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가장 1순위에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명과학 1입니다. 생명과학 1을 지금 11만 7,487명이 지금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거를 뒤이어서 그 다음이 이제 지구과학 1입니다. 11만 6천여 명이에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지구과학이 1위였었고요. 그리고 생명과학이 2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판도가 바뀌었죠. 원래부터 생명과학은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었는데 잠깐 지구과학이 밀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생명과학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부담감이 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하자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었는데 이제 선택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구과학도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학에 가서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많은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 커트라인을 보시면 이건 이제 50점 만점의 수능 점수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45점 정도가 된다라는 것은 원래 이제 50점 만점에 45점 정도면 아,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게 출제가 됐구나. 아, 이 정도면 아, 문제가 좀 괜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워낙에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45점 정도면 아, 변별력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 수준은 이렇게 되고 이제 투 과목으로 한번 갈게요. 근데 지금 투 과목 영역에서도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건 생명과학 2입니다. 근데 인원수를 보시면 6,585명밖에 안 돼요. 지금 1위에 해당하는 생명과학 1과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 생명과학 2도 6천여 명밖에 선택을 안 한다라는 것은 정말 적은 인원입니다. 근데 왜 투 과목은 이렇게 선택 인원이 적을까? 이유가 뭐냐면요. 2는 정말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고 더군다나 2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이구나라는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특히나 이제 2를 선택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는 서울대가 목표인 학생들 아니면 의치대 그리고 약대 이런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게 바로 2 과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의학과 많이 연관성이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생명과학 2죠. 그래서 생명과학 2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난이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커트라인이 47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굉장히 상위권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이 높다라고 하는 평가 하에서 그 학생들끼리 경쟁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나머지 2 영역에 해당하는 것도 이제 지구과학 2가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이죠. 원래 이제 물투나 화투는 난이도가 어렵지만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물투는 워낙에 잘하는 지금 물리를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들만 선택을 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둘 다 영역에서 생명과학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 수준에 비해서는 거의 생명과학은 한 3배에서 5배 어려워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2는 10배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저는 이 세 가지를 듭니다. 일단은 생명과학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필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약간의 흐름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각각의 이해를 하고 나면 그거를 달달달달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암기하는 정도는 어떠냐면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순발력 있게 그냥 0.1초 만에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왜 그러느냐?
시간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에서 난이도가 많이 어려우니까 학생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암기력이 되어야지만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어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어려운 애들은 특히 이제 유전 파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3단원에서도 되게 난이도가 어려운 파트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간을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잘 해서 내가 어떤 문제는 한 30초 만에 풀고 어떤 문제는 3분 안에 아니면 5분 안에 그 시간 배분을 잘 해야지만 좋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일단 둘이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생명과학 문제가요, 경우의 숫자들을 많이 따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조건 주고서 그 조건에 딱딱딱딱 들어맞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분리해내고 판별하는 게 바로 논리적 사고예요. 그런데 이제 이 논리적 사고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고 나서 아,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훈련이 된 학생들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하는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요. 더불어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바로 스킬적인 요소죠.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스킬적인 부분들을 체득화하고 그래서 시간 배분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학은 첫 번째 생명과학 1은요 크게 다섯 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1단원에 해당하는 것과 이제 2단원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요거는 그냥 생명과학의 이해라고 해서 그냥 생명과학을 소개하는 파트예요. 그리고 양도 되게 적고 그냥 생명과학의 그냥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생명체를 구분하는 거, 생명체의 특성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여기는 난이도가 하죠, 하. 그다음에 이제 2단원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물질 대사와 건강이라고 해서 그냥 세포호흡을 잠깐 언급하는 정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소화순환, 호흡 배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서로 기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건데 이게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요 1, 2단원은 그냥 학생들에게 맞추라고 내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따라서 1, 2단원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본격적인 단원, 즉 3단원에 해당하고 4단원에 해당하는 요 두 개의 단원이 가장 킬러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단원에 해당하는 게 항상성과 건강, 그리고 4단원에 해당하는 게 유전 파트입니다. 일단 3단원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암기할 내용이 많아요. 여기에 이제 신경전도, 즉 뉴런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극전달.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요새 심리형의 문제와 더불어서 원래부터 한 몇 년 최근 사이에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좀 당황해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거나, 그리고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넘기는 문제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근수축에 대한, 이제 골격근에 대한 수축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는 수학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학과 수학을 같이 접목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접목되어서 나오니까 이것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고난이도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호르몬 파트가 나와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파트는 뭐 체온 조절도 있고, 그 다음에 혈당 조절도 있고, 그리고 삼투압 조절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 세 가지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 내신 문제가 됐든 모의고사 문제가 됐든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프 자료가 나와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림 자료가 나와요. 결국에는 이거는 자료 해석 능력을 제대로 보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자료 해석과 함께 생명적인 이 개념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에 해당하는 게 그 유명한 바로 유전 파트입니다. 유전 파트. 자, 유전 파트는, 개정되고 나서는 사실 맨델의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쏙 빠졌어요. 물론 맨델의 유전의 원리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던 것들은 다 모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좀 부담감이 조금 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도 여전하게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세포 분열, 특히 이제 감수 분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감수 분열은 체세포 분열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 감수 분열에서 비분리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 여기에서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내기에 굉장히 수월하구나.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거는 언제나 항상 생명과학에서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과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국어도 잘해야 되고, 당연히 생명과학의 지식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이과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다 보니 수학적 사고 능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 삼박자가 골고루 맞아떨어져야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은 능력을 요구하다 보니 생명과학이 어렵다 어렵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률 이용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본 학생들 이 복대립 유전에 해당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오답률이 70몇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복대립 유전에 해당하는 것도 원래는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지만 지금 멘델의 유전이 빠지다 보니 나머지 유형에서 어렵게 출제하는 부분들이 좀 높아졌다. 이런 경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명과학원의 킬러 유형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일단 왼쪽에 해당하는 게 이제 호르몬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이 해석하는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게 그래프 자료를 분석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한번 자료집으로 보시겠지만 이렇게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게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경전도, 지금 그림 자료를 줬죠. 그리고 그래프 자료와 함께 여기 있는 조건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면서 보기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골격근, 근수층 문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길이를 주고서 나머지 모르는 미지수를 주고 얘네가 수축했느냐 또는 이완했느냐, 그때 길이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산수적인 이제 1차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연습을 하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트.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학생들이 뭐가 어렵냐면, 아니, 너무 글이 기니까, 원래부터 국어를 싫어하는 이과생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 해석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실력이 쌓여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이런 가계도 분석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만 왼쪽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조건까지도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생명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2도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생명과학1은 아까 굉장히 많이 특징이 다른 사람들도 뭐 학생들도 그렇고 뭐 어머님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생명과학2는요, 아까 6,500여 명이 이것들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생명과학2를. 그러면 여기 안에 4% 안에 들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능이라는 건. 근데 생명과학1은 거의 11만 7천여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4% 안에 드는 거니까 굉장히 인원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생2는 이 6,500명 중에서 4% 안에 든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1을 선택하는 거 훨씬 더 권장하는 이유가 2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1등급이 나오기가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은 굉장히 높았잖아요. 47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좀 그렇고, 생명과학 2 누가 선택한다? 최상위권이 선택합니다. 서울대 목표, 의치대 목표, 약대 목표, 이런 학생들. 난이도는 말할 것도 없죠.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해석들이 되게 많은데 신유형에 해당하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료 해석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심문 같은 경우도 내용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한 문제 한 문제당 길이 자체가 생명과 원이랑 또 달라요. 이 내용 자체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학생들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숙지하지 않으면 한 번에 들어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학에서 보는 사실 분자생물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응용시켜서 이제 생명과학2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생명과학2는 실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변형해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것들이 좀 요구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로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고 하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4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 4단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전사 번역이라고 하는 분자생물학적인 개념이고요. 이 분자생물학에서 전사 발현, 특히 유전자 발현 조절은 각각의 조건에 맞춰서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해내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생투에서 킬러 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2차 방정식이라는 수학적 공식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 줄글만 보고, 물론 여기에 이제 분수꼴로 나와 있긴 하지만, 줄글만 보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제 우리가 3단원과 4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울 거예요. 생명과학 1에서. 이제 생명과학 1에서 5단원에 해당하는 거는 생태계 파트이기 때문에 거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3단원과 4단원에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고, 특히 이제 3단원에 해당하는 거는 항상성과 건강이라서 5회에 걸쳐서 이런 뉴런에 해당하는 이 심화적인 문제들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에 해당하는, 여기도 암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과 방어작용, 여기 파트에서는 그래프와 그림자로 해석하는 것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문제풀이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에 해당하는 유전 파트, 원래 여기는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차근차근 개념들을 모두 다 익히고 문제에 직접 적용을 시켜볼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할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뭐 세포 분열, 이쪽 파트도 올해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유형의 문제가 나왔고, 여기에 있는 사람의 유전 파트 당연히 어려운 파트예요. 단일인자와 다인자, 여기도 요새 아까 얘기한 그 단일인자에 속하는 게 바로 지금 복대림 유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파트가 좀 어렵게 나왔고, 다행스럽다면 다행이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 요 다인자 유전은 수능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단골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계도 분석. 자, 가계도 분석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점점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학생들의 실력도 같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생명과학1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회차에서는 돌연변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생명과학2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가 목표인 학생들이 이제 2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제일 어려운 파트인 4단원과 5단원만 골라서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낮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4회차에 걸쳐서 요거는 2 영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3단원은 일요일 날 오전 파트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 원의 4단원은 일요일 날 낮 시간에 진행해서, 그래서 이제 오전과 오후에 연달아서 생명과 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투 영역은 이제 수요일날 낮 시간에 진행을 해서 4회차로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지금 이과생들은요, 대학을 가기에 좀 많이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의대와 약대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많은 상위권들은 그쪽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대생들과 약대생들은 항상 생명과학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금 상위권보다 조금 내려간 그때 그 학생들은
서울대 연고대, 뭐 공대나 이과대 그 정도에도 이제 갈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대학의 문이 많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과생들이 이제 잘해야 되는 과학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유념을 하셔서 좀 집중해서 이 여름방학 동안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뭐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